안녕하십니까. 이 식물은 늦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이 핍니다. 여기 보면은 밑에는 작은 콩꽃트리가 열리고 있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계속 꽃이 핍니다. 꽃이 이렇게 송이 형태로 피는데 꽃 모양이 늑대의 어금니를 닮았다 해서 낭아초라고 합니다. 줄기는 쌀이나무하고 아주 유사한데요. 정확하게는 큰 낭아초인데 보통 낭아초라고 합니다. 이 낭아초도 약재로 쓰는데 한방에서 지상부를 1미약, 뿌리를 1미근이라는 약재로 씁니다. 맛은 쓰고 떫으며 따뜻한 성질의 약재이고요. 독성은 없습니다. 네, 약재로는 뿌리와 지상부를 모두 쓸 수 있는데요. 지상부는 이 잎과 꽃이 달린 가지째 써도 되고요. 또 이 꽃만 꽃차로 이용해도 좋습니다. 지상부는 보통 늦봄부터 가을에 걸쳐 채취하고요. 뿌리는 연중 채취해서 이용합니다. 이 낭아초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몸속에 뭉친 피를 풀어줍니다. 몸속에 독소 해독과 노폐물을 배출시키므로 간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지방간을 해독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간암 발생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피로회복과 허약체질 개선, 원기회복에 효능이 있고요. 신경쇠약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또한 기관지에도 좋아서 한기를 받아서 기침이 계속되는 해수를 치료하고요. 천식과 편도선염에 효능이 있습니다.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뱃속이 터질 듯 불러오는 증상, 장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는 정장, 소화불량에 효능이 있고요. 각종 염증에 좋습니다. 네, 지금 이 꽃을 송이째 따서 꽃차로 이용하거나 설탕에 재웠다가 차나 요리재료로 쓰면 좋습니다. 약재용은 하루에 이 낭아초 줄기나 가지 말린 것 30g을 달여 복용하고요. 생초는 100 내지 18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 특별한 병증이 없더라도 차로 복용하면 피를 잘 돌게 하고요. 몸속에 독을 해독합니다. 오늘 낭아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